미국의 출구 전략, 그리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최근에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시장 흐름의 분수령이 될 만한 중요한 회의 두 가지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8개국 회의, 그리고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의 이목이 이두 회의에 몰리는 만큼 오늘 이두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내 금융시장이 정말 그야말로 혼탁 국면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움직임부터 살펴볼까요? 네. 네. 방송 전에 진행 이야기에서 어떤 쪽으로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장단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요? 예. 예. 말씀인 게 아마 정확한 시장 흐름이 아닌가 아.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네. 최근에 그 대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데는 소위 그 G2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출구 전략, 네.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신흥국에서는 그 증시화, 그 다음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요. 선진국에서는 그 증시화,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런 거는 그 위기론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그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월드뱅크에서 지난 주말에 그 세계 경제 성장률 발표했죠. 예. 그래서 이 성장 발표는 직전에 발표했던 OECD 전망과 함께 IMF도 그랬습니다는 월드뱅크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실제 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서서히 뭐 신흥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에서 네. 위기론이 그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이런 그 상황까지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자, 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벌써부터 다음 위기는 일본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직전에 그 위기가 유럽 재정위기 아닙니까? 예. 위기의 성격이 재정이니까 재정과 관련해서 역시 위기가 발생할 국가가 일본이지 않냐 하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스위스의 그 헤지 펀드 회장께서 예. 공식적으로 얻게 돼서 국제 금융시장에 상당히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그 지적해드렸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단서 조건을 있습니다는 그중에도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 일본의 그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 민간 소비라든가 투자에 이렇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아베 몫의 본질적인 목표에 해당되는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일본이 지금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가 230%, 최근 통계는 한 240%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230%를 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면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이자 부담과 국가 채무 간에 소위 이 스크루 드라이버라 그래서 예. 나선형 위기다 이런 표현에서 서로 악순환 고리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위기 얘기할 때이 나선형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걷잡게 그 단계를 그 초월하면 그때부터는 아주 악순환 고리를 접어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위기론에서 나선형 위기론인데요. 일본의 그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 이런 위기까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예. 우려되는 상황으로 좀 악화되고 있다. 지금 이제 시장의 기대는 아베노믹스도 진행자께서도 뭐 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죠. 이 흐름 봤을 때는 그렇게 점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거의 그 기대를 하지 않는 특히 일본의 그 당사국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회의론을 강하게 제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볼수 예. 있습니다. 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신흥국 입장에서도 이 외국 자본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말이죠. 좀 발빠른 어떤 대응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국별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최근에 네. 한국은행에서 모처럼 좋은 자료를 발표했는데 아마 예. 시청자분도 꼭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위기에 어떤 쪽으로 이렇게 유용한 지표가 될까 하는 그런 지표를 그런 그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저도 그 내용을 좀 점검하면서 시기에 맞는 그리고 앞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많은 그 이렇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보고서다, 유용한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외환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예. 그 분석 자료를 본다면 주식과 외환시장의 변동이 된다면 사실 이때는 이 주의 단계에서 소위 워치 단계에서 다음 단계인 경고 단계,
위기와 관련해서 소위 워닝 단계로 그 바뀐다 이렇게 보시다 했습니다. 그 분석 자료를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위기 국가의 어떤 주식과 채권과 위안보유가 실물경제 상황에서 아마 한국경제신문에 글런 월워닝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예. 다른 각도로 했는데요. 이 자료가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신흥국에서는 증시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고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발빠르게 사실 신흥국들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대처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하나는 유출 우려에 대해서 유입 촉진하는 쪽으로 균형을 네. 맞춰가는 쪽이 하나. 그 다음에 유출을 규제하는 쪽에 두 번째 규제 대응. 세 번째는 환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세 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분야별로 국가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유출 우려에 대해서 유입 촉진 쪽으로 간 것이 브라질의 그 토빈세를 전격적으로 폐지했죠. 국가 수입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토빈세가 촉진된다는 것은 마냥 그 좋은 일은 아니다. 물론 이제 브라질이 과거의 외환위기 경험을 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좋은 정책도로 방향을 바뀌고 있습니다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브라질 국채에 날개를 달았다. 예. 굉장히 좋은 조치긴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날개를 달았다 이런 식의 표현은 상당 부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출 규제 사이드에서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좀 전격적으로 올렸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선진국과 금리 스프레드를 이렇게 맞춰서 급격한 유출에 대한 가능성을 줄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통화치가 빠르게 급락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도, 지금 이제 지난 개까지도 예. 지난번 그 신흥국에 얘기할 때 예. 인도 루피아 예. 얘기했죠? 네. 말씀대로 인도 루피아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예.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다 통화치가 그 급락하는 국가인데요. 이 국가들은 지금 위안보를 사용해서 환시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가들이 그 다른 국가 다른 때와 달리 이번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그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 또 다른 그 특징이지 않냐 생각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상황들 짚어봤는데요. 이제 이런 시장 흐름의 분수령이 될 만한 두 가지 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G8 이 주요 8개국 회의인데요. 이례적으로 회의 앞서서 공동선언문 초안을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지요? 공동선언문은 예. 회의가 끝나고 나는 거 발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도덕적인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 부분 이게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과거의 그 회담의 모습인데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공동선언문의 초안문이 발표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그 신흥국뿐만 아니라 세계 그 금융시장도 소위 G20 문제에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 앞서서 초안문을 발표해서 시장을 안정을 기원하는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또 한 가지 비밀스러운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각도에서 여러 가지 시리아 문제라든가 이런 경제 외적인 문제도 다루는 문제가 있습니다는 경제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요새 우리나라도 그 벌겋게 다루고 있습니다는 버질 아레인을 비롯한 조세 피난 지역에 대한 규제 문제. 이건 이제 이번에 그 다룰 거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중한 출구 전략. 역시 금융시장 안정을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중한 그 출구 전략을 촉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자산분의 거품이 우려되긴 하지만 거시경제 기조를 각국들이 그 긴축보다는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해서 최근에 보면 국제 그 금융기관들이 비교적 좀 이렇게 발을 좀 잘 맞추고 있습니다. 예. 이 IMF에서도 출구 전략을 좀 신중하게 추진해라. 예. 또 월드뱅크에서 그랬고요. 이번에 그 G8 회담에서도 아마 그 출구 전략의 그 신중한 추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서 모처럼 국제경제경찰기구의 입장에서는 공동보조를 채워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밀맞춰서 공동선언문 초안을 내놓긴 했는데 실제 이 주요 8개국마다 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말이죠. 이 공동선언문이 그대로 또 이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별개로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이죠. 아주 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모처럼 국제경제경찰기구는 출구 전략이라든가 이런 데 예.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는 정작 G8 국가들은 사실 이 공동선언문을 이행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때는 각국들의 경제사정이 비교적 같은 경제 순환 국면에서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같은 입장에 처해 있어야 공동선언문을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최근에 보면 미국은 경제가 비교적 괜찮죠. 예. 일본은 아주 안 좋죠. 실물은 유럽은 아주 안 좋죠. 이런 상태에서 보면 각국들의 그 경기 순환 국면에서 보면 서로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행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그 아베노믹스의 문제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아주 극우적인 경기부양책에 해당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은 상처를 입었거든요. 안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엔저에 따라서 중국도 위안화 절상, 한국도 원화 절상, 뭐 이런, 한국은 이제 지혜국가가 아니기도 했습니다는 다른 국가들이 그 피해를 미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가 할때한 국가가 극우적인 이익이 돼서 이 협력 기반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결국 정작 필요할 때못 협력이 된다, 이렇게 볼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혜 국가들이 이렇게 상황의 긴박성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당초 잡혀 있는 안건도 이제 수정하고, 예. 금융시장 안정을 기한 이러한 쪽에 굉장히 회의에 시간을 많이 그 할애할 거 이렇게 보입니다는, 정작 그 공동선언문 사실 이행력 여부와 관계없이 선언 그 자체에 그치 않겠느냐. 그래서 2010년 이후에 국제 협상에서는 공동선언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각국들이 이행하는 것과 구속하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는 예. 이런 양상이 다시 반복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들이 나온다 이렇게 볼 예. 때 있습니다. 자, 분위기 그렇다라면은 지금 어차피 이 주요 8개국 회의보다도 또 지금 이번 주에 연준에서 있을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정말 더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어떤 회의가 나올지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상당히 좀 모르겠습니다. 전망을 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연준이가 더 관심이 되죠, 그죠? 예. 예, 지금. 사실 그 G2 문제라 하긴 하지만 아베노믹스도 흔들리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네. 미국의 그 출구 전략, 이런 우려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연준 회의가 더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볼 때인데요. 지금 상황은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면 올 들어 그, 지금 주가가 하루 간격으로 200포인트씩 등락을 거듭하게 했는 누적 기준으로 아까 김민지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연율로 보면 40% 해당됩니다. 예. 많이 올랐죠. 네. 미국 경제 것처럼 경제 스케일 규모가 크고 경제 연령상에 보면 중량층에 해당되는 이 미국 경제가 사실 주가가 올해 들어서 이게 주가가 얼만큼 가파릅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박 PD께서 올해 그 이렇게 쭉 52주간 보면 사실 올해 들어서 얼만큼 저게 가파르게 최근에 그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야 되죠. 그 그래프를 딱 보면 얼만큼 저게 사실 실물 경제 입장에서 그만큼 경기가 회복되느냐 하는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실물 경제 2% 내외입니다. 네. 잠재 성장률 3% 감안하면 사실 GDP 갭상에 마이너스 1%포인트 여전히 디플레 갭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물가는 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산가지는 거품을 우려하고 실물 경제는 하다 보니까 종전과 다른 현상이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뉴스태그플레이션은 새로운 용어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FOMC 회의 임원은 연준의 FOMC 위원들 입장에선 사실 자산분의 거품을 생각한다면 미리 출구 전략 강구해라. 내 예. 힘을 줄여라. 이런 요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네. 실물 경제를 생각한다면 아직도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쪽이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네. 시청자분이 FOMC 위원으로 지금 이렇게 정식 들어가 있다. 근데 자산 시장을 생각하면 사실 출구 전략을 해야 되고 실물 경제를 생각하면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하면 내가 이쪽도 필요하고 이쪽도 필요하면 손 드세요 하면 손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손 들기 어렵죠? 예. 네, 그래서 사실상 손 들진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 FOMC 회의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변동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뭐 출구 전략에 대한 네. 어떤 뭐 구체적인 그 시기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그 뉘앙스 자체가 어떻게 예. 뉘앙스냐. 그리고 FOMC 회원들 보드 멤버 중에서 사실 11 사람 중에서 출구 전략 필요성과 그다음에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동시에 현안을 갖고 있을 때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관리일까? 사실 이전에 그 FOMC 회의에서 6월 회의의 의원들 간의 관계는 어떤 쪽으로 더 무게를 가파낼까? 이런 쪽에 관심을 대면 사실 이번 회의가 6월 그 회의이기 때문에 하반기 통화정책의 연준의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거든요. 예. 그러면 향후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출구 전략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좀 지붕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출구 전략이라든가 아베노믹스 회의론으로 인해서 시장이 대외 환경이 참 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우리 정책 당국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예. 그런 비판이 있죠. 네. 지금 금융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는데 우리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는 이런 그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에 너무 정책적으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브라질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지금 최근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상당 부분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모든 정책은 사실 선제적으로 정책을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 입장이거든요. 선진국도 아니고 신흥국도 아니고 그 중간자 입장이거든요. 샌드위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면 아직까지 이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또 미 연준의 그 출구 전략이 확실하게 시기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방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런 시장의 흐름이 흔들리는 것 자체 그 자체도 어떤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하는 건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흐름에 우리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 너무 또 부한해동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대응으로 가는 것도 금물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의 우리 경제발전 단계를 보면 사실 지금의 그 발전 단계상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사태에 그 대비해서 갖춰나갔던 사전적인 그 정책 대응 방안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외형상 이렇게 정책 대응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그 대응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정확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외환위기 경험국으로서 만들어놨던 Early Warning System, 즉 조기경보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잘 구축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그 작동 여부 같은 것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느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서 정책을 이렇게 대응하다간 그 자체가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한다 하는 이런 점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뭐 특별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는 그러나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는 사태 추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외형상 드러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점검했던 정책의 대응 수단들을 점검해 놓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주요 8개국 회의와 연준의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이 두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